영등포구는 2일 오후 4시 영등포 아트월 공연장에서 2020년 새해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는 최은일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구정성과를 돌아보고 올해의 목표를 위해 화합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은일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교육문화, 경제복지, 주거환경, 민주주의 등 5대 구정 목표를 중심으로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어 구민들이 영등포의 발전과 도약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전했습니다. 변윤수 기자입니다. 이와 함께 20여 년간 보행로를 점유하고 장사를 해오던 영등포시장 공문 일대 보행로 정비를 통해 보행로의 기능이 확보되면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행 안전도가 높아졌는데요. 행복한 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는 영등포구의 모습은 어땠을까? 취재진이 살펴본 영등포구의 청소 행정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구민들 사이에서 청소구청장으로 불릴 정도로 구청장의 솔선수범이 돋보인 한 해였는데요. 대빵이 앞장서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겠지만 결과는 구민들의 대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자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이른바 자투리 땅 주차장 사업입니다. 자투리 땅 주차장 조성 사업은 2019년 현재 국에서 249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평균적인 공영 주차장 조성비가 1년당 약 2억 원에 달하는 데 비해 100에서 120만 원으로 저렴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0년은 민선 7기 3년 차로 구민이 영등포의 발전과 도약을 더 깊이 체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문화, 경제, 주거환경, 복지, 민주주의 등 5대 구정 목표를 중심으로 탁 트인 영등포를 구체적 성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선 제보은 복합문화공간 조성,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서남권의 대표적 문화 거점 시설도 서울시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희망 복합타운 및 청년센터 조성으로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취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반 주택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악취 저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방치된 사유지 짜투리 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공공 민간 시설 부설 주차장 개방 등 주차장 공유로 주차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영등포가 선암권 종각대구로 옛 명성을 반드시 되찾고 더 나아가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등포에서 시작을 했고 또 영등포에서 끝나게 돼서 너무나 이제 그 다행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생각하는 것은 영등포에서 있으면서 영등포가 종갓집이니까 꼭 영등포가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탁 트인 영등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봐주네요. 그러니까 그, 감사합니다. 박성환 과장님 항상 이게 우리 태풍 치수 관련해서 항상 현장에서 하셨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서 365. 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책을 받으니까 독서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마르케소스 100년 동안의 고독 혼자 출간책. 그런 걸 통해서 용동포구의 조직문화가 더욱 또 유연해지고 그런 어떤 변화가 국민들께 더 친절하고 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여기 우리 지팀, 우리 직원들, 그리고 여기는 알았지만 또 많이 있더라고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청년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만에 다시 영등포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시보생활하고 2년 동안 영등포구청에서 과장 공장하면서 실무 행정을 배우고 나서 시에 가서 한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 제가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팀 영등포를 만드는데 이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날인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먼저 새로운 미래를 향해라는 멘트가 먼저 나왔고요. 둘, 셋, 네,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